얘는 갖고 있는 게 많아. 근데 왜 하나씩 터뜨릴까요?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원희룡, 즉 입꼬루 김건희. 이거를 덮기 위해서 터뜨렸다. 안녕하세요. 도원선녀입니다. 지금 현재 예.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의 사실을 한번 물어보려 합니다. 뭐 오늘 내를 찍이란마. 마약과의 전쟁. 이거는 원래부터가 이 양반은 뭐냐면 정치, 연애 뭐 이런 쪽 있잖아요. 탈탈 털 거라고 내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. 원래 하려던 거였고.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이런 걸 하려면 근절을 하려면 마약도 들어가는 거겠죠.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왜 이제 했을까? 법무부 장관 딱 되면 이거부터 뿌리 뽑으려고 했던 거일 거예요 아마. 마약 문제. 지금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.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. 이제는 뭐 재벌이고 누구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이 끝까지 파고들 겁니다. 그래서 할 일 하네. 할 일 하네 소리 나네요. 한 번이라도 했던 자제분들 있다면 조심시켜야 되겠죠. 예, 내키잖아. 이분은 칼 들면 긴 칼, 장칼을 이제 꺼내든단 말이에요. 내년에 특히나. 근데 올해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. 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많은 분들은 이제 또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죠. 왜 지금이냐? 아, 이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거나 뭔가 막을 때에는 연예인들이 희생을 당했어요. 근데 솔직한 말로 있잖아. 우리 지금 마약 사업 이제 걸려든 연예인들 두 분 계시잖아요. 응? 근데 네.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데 더 나올 거예요. 더 나올 건데 왜 시기가 나도 이 시기냐. 이게 제일 나도 물음표예요. 한동훈이라는 이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을 좀 했으면 싶은 게 뭔가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터뜨릴 거예요. 뒷북치는 거지 소위 말해가지고. 근데 그게 지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니까 자꾸. 얘는 갖고 있는 게 많아. 근데 왜 하나씩 터뜨릴까요? 이유는 딱 하나예요. 뭐요? 끌려다니면 안 된다 했죠. 내가 변했다 했죠 이 사람. 정치적으로 변했다 했지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 지 할 일 안 하고 쇼맨십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하나씩 폭탄 투여하듯이 하는데 이건 좋지 않아요.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. 본인이 처음에 법무부 장관 됐을 때 선수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그걸 다 지키라고. 뭔가 일이 터져나올 것 같으면 터뜨리고 하지 말라고. 지금 나 이거 덮는 거 보니까 원희룡 그쪽인 것 같은데. 원희룡 즉 입꼬루 김건희. 이거를 덮기 위해서 터뜨렸다. 그래서 지드래곤 이성균. 근데 굵직하지요. 근데 왜 가수에서 한 명, 연기자에서 한 명. 이제 다음에는 뭘로 나오려나? 재벌인가? 이거는 정치를 좀 아신다는 분들은 다 이미 예감하고 예측했을 부분입니다.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뭘 덮기 위함이다. 근데 좀 무리수를 뒀어. 그래서 한동훈이 이번 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연예인분들이 아예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. 이거는 무언가 덮고 지키고 애쓴다 소리밖에 안 나와. 지가 지 목에 칼을 들이대미는 심정으로다가 하는 짓거리다 라고밖에 안 보여져요. 있잖아 내년에 정치 쪽으로 바람 굉장히 많이 불 겁니다. 특히 왜 이 장관들 있지요. 임명된 장관들 뭐 소위 말해 대통령 사람들 많이 다칠 겁니다. 진짜 있잖아 법무부 장관이고 여성부 가족이고 뭐든 간에 국민들이 투표하면 안 됩니까? 그거는 왜 국민들이 투표 못하게 해? 그러니까요. 왜 그래야 되는 거지? 나는 이 장관들도 투표해야 된다 봅니다. 근데 한동훈도 위에 보면 물들어서 슬슬 이게 치고 빠지고가 계속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슈를 끌었다가 이슈가 죽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. 얘 지금 물들어서. 네, 오늘은 네.
저하고 선생님하고 아마 처음 찍었을 때 찍으셨던 분일 거예요. 이 조선제일검. 그럼요. 네, 한동훈. 왜 없어졌어? 장관님. 네, 요즘에 좀 많은 모습이 좀 변했다고 느껴서 한번 이분 사주를 갖고 왔는데요. 네. 앞으로 좋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이 접는 거 보면 모르겠나? 제발 있잖아요. 초심. 제발 초심. 무당들도 조심. 사람들도 조심. 정치가들도 조심. 제발 찾으세요. 끝! 알겠습니다.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